네, 카카오 그룹도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.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탈세 의혹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김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에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. 앞서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스톡옵션 매각 관련 이슈로 사퇴한 바 있고요. 또 4분기 실적 부진, 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카카오 순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김범수 의장의 탈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카카오 삼형제 또다시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카카오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까요? 함께 알아보죠. 네, 카카오 9만 원대까지도 지금 깨지는 흐름입니다. 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도 나란히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 네. 사실 카카오 하면 네. 우리 국민 주식으로 불렸던 그러니까요. 카카오였는데 이렇게까지 좀 힘든 시간이 지속되는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. 카카오는 일단은 10만 원 선이 깨지면서 이제 하락이 좀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또 9만 원대까지 이제 깨지면서 이제 8만 8천 원대로 3% 정도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. 카카오뿐 아니고 카카오 그룹도 전반적으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투심 자체가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의 시기가 과연 언제 올지 하는 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카카오 일단 첫 번째 뭐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이제 카카오의 이제 K큐브 홀딩스라고 하는 김범수 의장 그리고 그 일가족 친인척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주주 명부의 그 가족 회사라고 불릴 만큼 예. K큐브 홀딩스는 약간 투자 회사로서의 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탈세 의혹까지 있으면서 사실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데 이제 조그만 악재도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카카오뱅크 역시 도 이제 대표가 CEO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가 지난 4분기에 이루어졌다라는 예. 부분이 또 나오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전반적으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임직원들의 지금 매도 논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카카오페이 역시도 어제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계속 약화되고 있고요.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기존 주주분들은 대응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국면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주주분들은 추가 뭐 지금 뭐 손절을 하는 라인이 일단은 좀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예. 하고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신규로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1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지속 매수 중이시고 있는데요.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대외적인 이런 악재가 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. 이 부분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된 후 반등 확인한 후 신규 매수는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가를 아직 저점을 잡은 네. 때는 아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보다는 조금 반등의 추세가 나올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.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3%대 하락인데 사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9만 네. 원 밑으로 내려온 것도 처음이기도 맞습니다. 하니까요. 네. 근데 양매도를 하다가 또 오늘 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네. 희한하게 매수세를 또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자, 이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또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카카오 밑으로 좀 저희가 얘기 나올 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또 있잖아요. 네,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오늘 좀 꺾인 부분이 있는데요. 예. 일단은 꺾였다기보다 좀 전환된 부분이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역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다시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좀 기술적인 반등 차원에서 볼 수 있겠고 전체 시장 악재가 해소되기에는 좀 다소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. 다행히도 이제 수급 면에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다는 부분은 그래도 짧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세 전환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카카오페이 역시도 사실 우리가 신규 상장주로서 사실 좀 사실 되게 많이 관심을 모았던 종목이긴 한데요. 예. 너무 아쉽게 지금 주가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요. 고점 대비 24만 8천 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이 더 났죠.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다소 좀 상장 초기보다도 좀 신저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가
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나온 뉴스인데요. 임직원들이 이제 대거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사주에 대한 또 매도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예.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우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. 한 20여 명 정도의 이제 법인 영업부 그리고 리서치 센터의 인력들이 타 회사로 이직을 한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주에 대한 어떤 매도를 어떤 염두를 해두고 했다라기보다요. 어떻게 보면 업계 이제 관행대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과대 해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시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면서 카카오페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오늘 제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수급 면에서는 조금은 외국인이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,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기관 투자자는 역시나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카카오페이 매도하고 있습니다. 수급에 네. 대한 공방이 좀 더 나타날 것 같고요.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하락, 뭐 카카오뿐 아니고 네이버 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방향이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